번째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10년 넘게 준비해 온 전략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통째로 잡아먹을 것이고, 아유, 잡아먹는 된다. 시장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곳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아니면은, 하루아침에는 아니죠. 단, 뭐, 몇 달, 짧으면 1년 안에 그 시장을 완전하게 다 잡아먹는, 장악하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될 것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이미 이 팁스 플랫폼 먼저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팁스코인 앞으로 팁스 플랫폼 상장사 대표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팁스 플랫폼입니다. 팁스 플랫폼 전 세계인들입니다. 먼저 앞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제가 대한민국을 1년 안에 내가 특정 시장을 특정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특정 사업을 하게 될때 1년에 대한민국 시장을 최소한 50%, 그리고 2년 차가 되면 뭐한 70%, 그리고 3년 차가 되면 완전하게, 뭐, 3년 차까지도 안 갑니다. 뭐, 뭐, 1, 2년 안에 대한민국의 시장을 완전하게 내가 통째로 다 먹어버리겠다라는 이 엄청난 기획을 하고 포부를 갖고 모든 것을 준비한 지가 지금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팁스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요. 이제 대한민국 시장을 제가 완벽하게 3년 안에 100% 대한민국에서 단한 명도 안 빠지고 나를 쓰게 될 것이다.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 3년 안에, 길어봐야 3년 안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전부 다 돈을 싸들고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평정하게 되면 전 세계로 제가 뻗어나가게 될 텐데요. 전 세계 사람들도 아마 몇 년 안에 이 팁스 플랫폼, 팁스 코인으로 모든 거래를 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살짝 공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맛보기로.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이 영상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일 전입니다. 자, 6일 전에 이 썸네일 잘 보세요. 팁스코인 후원금으로 채굴했던 사람 전액 환불 처리를 하게 될 것.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팁스 코인이 성공을 못하면 후원금 전액을 돌려주게 될 것이니 홍보에 치중하셔라라고. 제가 이 프로젝트가 바로 50% 사회 환원하는 프로젝트잖아요. 여기 수익금 50% 사회 환원하는 프로젝트. 자, 이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참여한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물에도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이 영상물입니다. 자, 후원금 채굴 전액 환불하게 될 것. 자, 저한테, 자,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50%를 벌어가지고 수익금을 나눠준다? 근데 만약에 손실이 나게 되면, 뭐 내가 신이 아닌 다음에 나는 뭐 손실이 100%안 나고 백전백승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도 안 되는 벌어가지고 50%씩 나눠주겠다라는, 더군다나 후원금입니다. 후원금을 줄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프로, 몇달 안에, 1년 안에 벌어가지고 내가 돈100% 벌어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 제가 얘기했습니까? 몇 프로 벌어준다라고 제가 호언장담했나요?
여러분들한테 누차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돈은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돈은 날릴 수도 있다. 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이 앉아가지고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갖다가 후원금을 내줬는데, 만에 하나 손실이 나게 되면, 와, 우리 형님이 보존해 줄 것이다. 보존. 뭐 손실 나게 되면 아마 원금은 형님이 알아가지고 챙겨주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100% 원금 보장해주겠다. 그 다음에 50% 100%씩 벌어서 나눠주겠다.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벌면 내가 나눠주겠다. 50%는. 이 프로젝트. 자, 그러면 이미 손실이 났잖아요. 자, 1억이라는 돈이, 자, 5천만 원이 회원들한테 이 후원금으로 들어왔습니다. 5천만 원 가까이 돼요. 좀안 됩니다. 근데 제 돈이 5천만 원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로스콘 나가서 원금이 다 날라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1억이, 왜 5천만 원 돈, 후원금 돈, 제돈 원금 합해서 1억이 날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날라가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내가 다시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니 1억 5천만 원이 원금입니다. 저한테는. 그죠? 제 계산법이 틀리나요? 자, 일단 뭐 그런 걸 넘어서서 1억 5천이 돼야, 그러면 1억 5천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 가까이를 먹어야 원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실패를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나는 안 돌려줘도 돼요. 여러분들 저한테 이거 갖고 법적으로 고소 못 합니다. 왜? 내가 틀림없이 이돈 날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그때 당시에 속마음은 돌려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공언했습니다. 돌려주게 될 것. 자, 저는요, 스타일이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이미 반년 전에 올인 다 했어요. 생활비까지 다 올인했다니까? 생활비까지.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반년 전에 나머지 전부 다 올인을 했는데, 지금 못 올라오거든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도 먹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 지금 조금씩 손절하면서 생활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라고, 뭐,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타일이 딱 보면, 아, 우리 형님은,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예를 들어가지고, 까지 탁탁탁 털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내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기회라는 게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걸 배팅한 거 아닙니까? 자, 결과적으로는 돈다 날라갔어요. 근데 내가 이걸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1억이 날라간 게 아니라 1억 5천만 원, 5천만 원을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1억 5천만 원이 이미 날라간 돈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내가 왜 이런 무리한, 남들이 봤을 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이 일을 제가 왜 했을 것 같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뜻이고 신의 뜻이다. 내가 서로 실패를 해서 손해를 본다라고 해도 나는 약속을 지킨다. 이게 엄청난 히스토리거든요. 저 사람이 돈 버는 능력은 엄청나게 뛰어난데 정말로 정작 손실이 왔을 때 그를 믿고 따랐다는 사람한테 약속을 지킬 것이냐, 피해를 하나도 안 주고 약속을 지켜줄 것이냐. 이거 히스토리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자산입니다. 그 근거 자료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도 없이 저희 카페에서 실험을 했고 증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트럼프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른다. 자, 여기 보시면 후원금으로 저한테 후원금
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배당 액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환원금 바람님 300만 원, 작은거인님 87만 원, 부자 엄마님 300만 원, 자, 이런 사람들 이제 이개 중에는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한게 여기 보시면 내 꿈을 200만 원에 사신 분 사회환원금 전부 다 수익금 100% 돌려준다. 어떻게 돌려받을지 댓글 달아라.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5년, 6년이 넘었던 이 일이거든요. 이 배당금 시작한 지 지금 벌써 6년, 7년 돼 가거든요. 이게 제가 이 일을 왜 하냐. 바로 이제 그 종착점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역사적인 근거, 아, 저 사람은 남의 돈을 떼어먹지 않고 어떻게 쓰는지 벌어가지고 보답을 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에 대한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미 10년 전서부터 저는 시작을 했고 이 자료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 여기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 이거 돌려주겠다. 이거 못 참고서 앉아가지고 돈 돌려달라 뭐 이러는 사람들이 뭐몇 명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자, 다 개인 나름대로는 뭐 사정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프로젝트를 그러면 내가 손해볼 일을 뭐하러 하냐. 이게 마지막 프로젝트거든요. 여기에는 몇 천만 원이 걸려져 있습니다. 나는 이미 1억이라는 돈을 날린 사람이에요. 이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데 날렸는데 그 돈을 전부 다 벌어서 원상복구 시켜서 그 약속을 지킨다? 내 마음속의 약속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제가 원금 돌려준다 소리 한마디도 안 했고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너내 얘기 명심해. 너이돈다 날릴 수도 있다. 수익금은 커녕. 그러면서도 단한 번도 원금 돌려줄 것이다 라고 단한 번도 여태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날 얘기했어요. 전에 돌려주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일을 나는 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가? 나는 왜 10년 동안 이 미친 짓거리를 했는가? 이제 구분응선, 이 팁스 플랫폼의 앞날이 구분응선, 9.5분 응선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 여태까지 믿고 굳건하게 기다려줬던 사람은 천국의 문을 통과를 해서 어떻게든 인생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자, 천국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달콤하든 쓰든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은 이 천국의 문을 돌파를 하게 될 것이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액 환불 처리하게 될 것, 이거는요, 제 프로젝트입니다. 훗날을 위해서 제가 약속을 지킨다. 저 사람은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100% 약속을 지킨다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 자, 그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이 무모한 짓거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거는 10년 전서부터 기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나는 광고를 하더라도, 아니면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도, 보도자료를 뿌리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뿌리지 않는다.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앉아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수익으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에 보도자료를 뿌린다 그러면은 천만 원, 1억 원어치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이런 보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뿌린다. 이제 그 계획을 10년 전서부터 기획했던 그 기획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차를 검색을 할때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는 게 SK엔카입니다. SK그룹에서 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SK그룹이 맞을 거예요. 이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입니다. 자, 여기에 자, 벤츠 580이면은요, 2억이 넘고요. 마이바흐면 벤츠 마이바흐면 3억이 넘습니다. 요새 신형이 나온 거는 6억이 넘어요. 자, 6억이 넘는데 1년 타고 나면 3억짜리가 반토막 납니다. 키로수가 7만 키로, 반토막 납니다. 그러면 1년 만에 2억 원짜리가 반토막 났으니까 1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현실입니다, 현실. 그죠?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다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뭔 짓거리를 하게 될 겁니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내년, 그리고 짧으면 2년 안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자, 어떻게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인가? 그 프로젝트는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어떻게 돈을 버나요? 어떻게 돈을 버나요? 자, 보름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자, 부동산은 아파트, 집, 땅, 건물,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부동산, 네, 거래 금액은요, 이거는 수천조입니다. 수천조. 1년에 수천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부동산 다음에 동산. 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자산. 움직일 수 있는 자산.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 가난한 사람이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 자동차는 거의 다 타고 다닌다. 그런데 지금도 뚜벅이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뚜벅이 인생들. 뭐 대한민국의 뭐한 30%는 되지 않겠습니까?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자, 그 사람들 전부 다 벤츠 타고 다닐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전부 다. 제가 몇년 안에 그거 만들어 드린다니까. 우리 회원님들 내년 되면 내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쏘나타 중고 타던 거 전부 다 저한테 팔고 앉아가지고 벤츠 탈 거예요. 제 이야기 들으세요. 이제 분명히 벤츠 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대충 아웃라인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수입차 여기 SK 엔카죠. 자, 1억짜리, 3억짜리가 앉아가지고 뭐 7만 키로 넘었다. 아, 이거 그냥 1억 5천 날라간 겁니다. 그런데 3억 원을 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너무 획기적인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맛보기로 자,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중고차 시장 연 거래액이 얼마인가? 자, 여기 요거는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에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SK 엔카 예를 들면 여기에 거래되는 게 50조고요. 자,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임박 여기 보면은 30조입니다. 연간 이거 한번 기사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KB 모빌리언트, 그 다음에 SK 엔카, 롯데그룹, 뭐, 이래가지고 지금 나오잖아요. 중고차 판매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헛다리 짚는 거야. 얘네들 나중에, 얘네들이 현대차 그룹이든 KB 모빌리티든, 만약에 거래를,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전부 다내 손을 거쳐야 될 겁니다. 여기 팁스를 거치지 않으면 거래가 안될 거예요. 얘네들이 이 사업을 하면은요, 쫄딱 망할 겁니다. 왜?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 3년 안에 대한민국 시장을, 30조 시장을 내가 전부 다 아도를 치게 될 것이다.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뭐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사람 인생, 뭐 앞날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저는 10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룹이잖아요. 그룹들이 중고차 시장에 이제 엄청나게 들어온다고요? 나한테 싸우면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100% 이거는 제가 할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가 하게 되면 얘네들은 나한테 100% 다 깨집니다. 100% 다 죽어요. 쫄딱 망할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자그마치 앞서 이야기했듯이 30조가 넘는다. 그러면 3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팁스 코인이 그냥 연평균 이 자동차 시장에서만도 그냥 연평균 거래액이 30조라는 이야기예요. 30조.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츠 S클래스. 자, 9천만 원 감가. 자, 1천만 원 감가. 4만 6천인데 앉아가지고, 자, 1년 됐는데 앉아가지고, 자, 9천만 원. 9천만 원 감가. 9천만 원 감가. 뭐, 이게 벤츠만 그렇습니까? 뭐, 제노시스든, 뭐, BMW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자, 이 시장이 30조다. 연 30조. 이 30조가 앞으로 몇년 안에 바로 팁스, TIPS, 팁스 코인으로 내가 전부 다 거래를 하게 만들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팁스가 지금 무명인데, 2, 3년 안에, 2, 3년 안에 대한민국 시장을 100%, 단한 명도 안 빠지고, 100% 나를 찾아오게 만든다? 나는 그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서부터 기획한 거예요. 10년 전서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대그룹을 다 제끼고, 대기룹이란다. 대그룹이, 예? 뭐 현대차가 새차 팔면서 중고차 시장까지 장악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SK 엔카가 SK 그룹이 이 자동차 시장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아그룹 옛날에 동아그룹 자 엠파크 엄청납니다 엠파크 인천에서 어마어마해요 엠파크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 엠파크 시장은요 그 부동산에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수만 평에다가 중고자동차 매매 센터를 차린 거예요, 엠파크가. 얘네들 다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팁스 때문에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롯데그룹이, 뭐 등등등, 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왔다가 수백억을 쏟아부었다가 영업 손실이 날 겁니다. 절대 회복 못하는 영업이익이요? 꿈도 꾸지 마. 나 때문에 다 죽어, 너희들. 나 때문에 다 죽는다니까? 두고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연 30조입니다. 연 30조. 이 중고차 시장에 연 30조에서 단돈 1억도 안 빠지는 이 돈마저도 나한테 다 들어올 거예요. 뭐로? 팁스로. 두고 보세요.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획은 이미 10년 전서부터 했다. 기획은 이미 10년 전서부터 기획을 했고, 그래서 팁스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약속,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본인이 손실이 났는데도 그거를 본인 돈으로 메꿔가면서 지난 10년 동안 본인을 믿고 따랐던 사람한테 희생을 하면서 자기 희생입니다. 이게 자기 희생이거든요. 잠깐만요. 야, 너의 이름이 자 자기 희생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히스토리를 만들고 있다. 히스토리. 이게 글자가 잘안 써지네.
히스토리, 역사, 진실, 뭐 이런 거죠. 자,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미쳤습니까? 손해보는 짓거리를 하게. 자, 저는 내년서부터 보도자료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린다? 그냥 막연하게 팁스코인 홍보하는 영상 안 뿌린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 보도자료를 뿌리는데 팁스가 항상 붙어서 다닌다. 그래서 3년 안에 대한민국 시장 30조를 모라통으로 그냥 다 흡수해버리고 난 다음에 이게 기반이 돼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의 자동차가 뭐로 거래가 된다? 팁스로 거래가 된다. 팁스로. 왜? 왜 나를 이용을 할까요? 왜 팁스를 찾아올까요? 자, 그건 제가 자동차 렌탈, 리스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자동차 렌탈, 리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 경쟁자들이 렌탈하고 리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 시장을 혼자서 네가 다 독점을 하겠냐? 그 여기다가 떡을 주면 되죠. 떡을 줄 겁니다. 엄청난 떡.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절대 먹지 못하면 병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3억짜리 차가 1년 동안 5만 킬로 탔더니 1억 5천만 원이 깨지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죽어라고 한 달에 300만 원, 200만 원씩 월급 받아서 내 재산이 90%가 날아가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별로 쓸데도 없는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벌은 돈에, 5년, 10년 동안 벌은 돈에 90%를 자동차에다가 전부 다 틀어박는다. 물론 사업하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를 끄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 90%는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이런 거에 내가 벌은 돈이 1억이면 90%를 다 잃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자기 희생이 없으면, 자, 차관성이가 희생을 한다는 거죠. 내가 희생, 자기 희생을 하는 정신이 없으면 이 사람들을 구제를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구제를 해준다면 나한테 다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자동차의 1년 거래 30조가, 이 30조가 팁스로 거래가 될 것이다. 자기 희생입니다. 그 역사를 나는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로? 천국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자, 훗날 세월이 지나서 제가 왜이 팁스코인 전액 환불 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는가? 바로 자기 희생. 저 사람은 지 입으로 뱉은 이야기는 약속을 지킨다라는 이 히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오래된 준비 전략이었다. 그게 바로 50% 사회에 환원하는 이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 났습니다. 1억 까졌어요. 이게 하늘의 뜻이다. 저는 아깝게 생각 안 합니다.